예,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아, 이거 하수구 뚫기 전부터 제초 작업 먼저 해야 될것 같은데? 대추 나오는데, 이거? 제초 작업 먼저 해야 될것 같아. 미치겠다. 제초 작업 먼저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은 물을 먼저 받아야 되니까, 천천히 하면 돼. 아직 시간이. 좀 될까요? 아, 나서 내가 뵐게. 아니, 나 이게, 뭐야. 난 여기 건물 이제 안 나가는구나. 집 여기는 아직도 터가 남아있는 데가 많아. 고아세척 전에 나시냐고 코딱지만 해가지고. 야이씨. 그래도 기본적인 진입로 확보는 해놔야 될거 아니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우. 야, 씨, 나또 안. 나 큰날 갖고 다녀야겠다. 큰날 갖고 다녀야겠어. 큰날을 갖고 다녀야 될거 같아. 이거는 뭐 어떻게 땅 주인이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이 집에 이게 대나무가 있으면 안 좋은 게 안 좋은 거예요? 아니 이게 진해가 많이 대나무가 진해가 많아. 통행을 좀 확보를 해야겠어. 아, 너무. 다닐 수가 없어, 다닐 수가. 다닐 수가 없어. 진입로 확보. 야, 혀가지고, 야, 갖다 대기만 하면 잘린다, 야, 씨. 으아! 야, 이거 안 돼. 아까 창문이 열린 데가 어디였지, 아까? 와, 대나무가. 우와! 아, 여기구나. 좀 다닐만 하지? 응. 오케이, 갖고 왔어? 갈고리? 와! 야, 이거. 풀 깎다 힘다 빠질 것 같아. 썩! 아, 우비 진짜 못 있겠다. 차 비 맞는 게 나을 것 같아. 아, 너무 더워.
그래서 지금 쟤는 당겨주고 얘는 밀어주고 동시 작업하는 거예요 지금. 아. 저쪽에 1차적으로 지금 작업하고 들어온 거예요. 아. 저쪽도 많이 막혀있어서 한번 빼줘야 돼요. 나가는 데를 뚫어줘야 여기서도 밀어낼 수가 있으니까. 예. 아, 기름. 맛있는 거 많이 드셔서 그래. 성현아. 네. 대신. 그럼 물을 한 번. 예. 예, 이따가. 일이 한 번씩 확 버려요? 예, 아니 하루에 한 번씩. 하루에 한 번? 응. 제가 이따가 아 그래봐야 물량 얼마 안 돼. 왜냐면 또 배관이 길어. 저 싱크대 배관 저기서 오는데 길어. 길어요? 예, 배관이 길어. 아, 예. 개점씩 점씩 하지 말고. 예, 한꺼번에 버려야 돼. 한꺼번에 이렇게 이만한 달아야. 그렇지. 받아가고. 예, 예. 사진 찍어. 예. 이게 왜냐면 그쵸. 그리고 기름은 물보다 항상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기름이 어디부터 굳냐면 바닥부터 굳는 게 아니고요 위부터 굳어요. 항상 떠 있어요. 물만 밑으로 나가고. 그럼 얘는 항상 굳어 있어. 그러면 물로만 밑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물을 쫄쫄이 흘리면 항상 그 물로 나가고 기름은 가만히 있는데 만약에 물을 한꺼번에 담아서 버려주잖아요. 그러면 이 기름가하고 같이 밑으로 나가. 뜨신 물. 사실 따뜻한 물보다 중요한 건 그냥 물이에요. 물이요? 물. 많이 나왔지? 예. 엄청 나오지? 예. 많이 나와? 예, 마지막에 이제 하얀 물 나왔어. 아, 그래? 아니 또 나올 거야. 왜냐면 이제 반대쪽으로 또 넣을 거거든? 아, 저기 있어요, 일단 거기 있어. 아니 들어와. 일단 들어와. 아니 거기 있어. 일단 거기 있어. 밖에 있어.
기름 좀 나왔지? 많이 나왔지? 어, 싱크대 쪽으로 거꾸로 넣었거든. 싱크대 물 틀어야겠다. 싱크대 물 틀어, 오. 아, 씨. 오. 물 틀어놔야 돼. 물 빨려 나가면 돼. 청소돼야 돼. 성민아, 한 번만 왔다 갔다 할게. 성민아, 이제 깨끗하지? 저기 있을 건데 잘 안 저기 먹고 예, 회사 가서 있지. 맞아요. 물을 오히려 자주 써야 돼요. 자주 써야 되는데. 네. 자주 안 써서 그래. 네. 맨날 회사 가서 먹고. 네. 그래서 그래 더. 그래서 그런 거 같아. 네, 더 자주 물을 써야 되는데 네. 안 쓰니까 굳이 텀을 준 거야. 앞에서 물 이렇게 걸어오는데. 네. 그걸 이래 맞아요.
끝나서 기다려.